예전에 와, 대단하다, 예전 얘기를 대단하다. 할 때 박수인 씨랑 했던 거 뭐 기억이 안 나요. DJ 그런 박수인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이문세 씨 정도? 아니 삐삐멘트 이종원의 디스크쇼 뭐 이 정도 요 정도 이해는 자기 박수인 씨는 기억이 안 나. 아니 어떻게 이혜정 씨하고 저를 헷갈릴 수가 있는지 나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삐삐멘트 그게 무슨 코너인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신승은 씨 당연하게 얘기하니까 제 이 선입견이라는 게 박수인 씨는 까먹었을 것이다. 아. 이 코너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죄송하고요. 막 지어내 그냥 막 지어내요. 신승은 씨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. 여기서 써있네. 아 싸운다 이러다가 이제 이러다 싸우는 거지. 우리 싸우지 죄송합니다. 말고 싸우지 말고 네, 예 선물 드릴게요. 네. 선물 보내드립니다. 예 감사드려요. 우리의 왜곡된 기억을 찾아주셔서. 네. 근데 팬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. 왜냐면 그렇죠. 그분은 다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. 신승훈 씨와 저의 그 20년 뭐 이런 기억들을 그렇죠. 팬들이 또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렇죠. 수정 가능하죠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감사드려요. 네. 그리고 오늘 저한테 또 선물 보내주신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여기 녹차와 제가 혼자 다 먹을게요. 예. 정말 정성스럽게 썼는데 박수현 네. 씨가 음악이 나가는 동안 이 한마디 했습니다. 내가 그렇게 오빠 노래를 그렇게 많이 틀어주는데 요거 한 두 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여러분 모함이에요. 신승훈 씨 이상해. 정말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여러분. 농담이에요, 저 진짜 농담. 감사하게 지금 네. 받고 먹을 거예요. 네. 신승훈 씨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. 네. 이간질하고 막. 네. 자, 첫 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이번에 해달별 그리고 우리라는 곡이고요. 이 배우 김고은 씨하고 네. 함께 해서 정말 지금 벌써 신청곡이 들어오는 곡이에요. 네, 이거는 좀 저 나름대로도 불렀을 때 중저음 목소리거든요. 근데 다른 목소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거 한참 듣고 언제 김고은 씨 목소리 나오나 신승훈 씨 목소리가 한참 흐릅니다, 여러분. 예. 해, 달, 별 그리고 우리 이거 제목 누가 만들었어요? 제가 만들었어요. 이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이게 달, 혈 소연 씨한테는 복잡할 거예요. 네. 분명히 해, 달, 별 그리고 우리가 안 하고 해별, 달, 달, 해, 별 네. 나 헷갈려요. 이거 어떻게 이거 외워요? 별, 달, 해 뭐 이거 어떻게 외워요? 집 주소는 외워요? 집 주소 집 주소는 그냥 붙이기 하니까 잘 못 외우죠. 아 근데 이게 뭐예요? 해, 달, 달? 별 별. 보통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늘에 떠 있는 해, 달, 별 이렇게 얘기해요. 아니에요. 시에서 그럼 해, 별, 달 그래요? 그럼요. 별, 달, 해 이럴 수도 있고. 아, 별, 달은 거 아니에요. 해, 달, 별? 네. 네. 그게 가장 잘 붙네요. 별? 해, 달, 별. 네. 네. 여기 가사에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처럼 너랑 같이 약속해줄게. 이 산을 우리 사는 게 하나의 우주라면 작은 우주라면 갑자기 그거 해를 품은 달이 생각난다. 그때도 왕은 김수현 씨 해고 그렇죠. 여자 왕비는 달이고 네. 해품달 해품달 그렇죠. 예 해를 품은 달 지금 잠깐 이상하다 제목이 그런데 해품달이죠? 맞아요. 미안합니다. 해품달이니까 해달별 그리고 우리 네. 기억이 되네요. 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래를 제목을 피해를 주시는 거야. 진짜 머리 좋지 않아요? 노래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니 많은 배우들과 많은 목소리가 있었을 텐데 네. 김고은 씨에게 이제 러브콜을 한 결정적 이유는 TV에서 우연찮게 이선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김고은 씨가 노래를 참 잘한다. 근데 느낌이 진짜 내가 찾는 목소리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가수랑 같이 출연해서 했으면 그 가수의 목소리를 원래 알니까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알겠지만 좀 미지의 잘 우리가 모르는 목소리가 좀 저는 필요했거든요. 네네. 이 노래. 근데 미지의 목소리라면 저도 있는데 박수현 씨가 어떻게 미지입니까? 저하고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근데 노래하는 목소리는 한 번도 들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. 제가 노래하는 방송은 다 편집이 됐거든요. 굳이 제 앨범에 박수현 씨 목소리를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네. 지금 이게 에어가 필요했어요. 소현 씨 목소리는요 에어가... 알맹이가 있어요. 정말 그 저랑 목소리 부딪혀요. 쟤도 알맹이 목소리거든요. 그러니까 에어가 있는 하하하 아, 저 소유처럼 할 수 있어요. 꼭 뭐 썩 듣고 싶지 않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안 해. 낭낭하잖아요. 나도 안 해. 목소리잖아요. 여러분 배우 김고은 씨의 목소리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신승훈 씨랑. 네. 네. 한숨이 나지. 근데 노래를 듣는데 미안합니다. 신승훈 씨. 왜 그러지? 네. 자 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고요. 계속해서 새 앨범 수록곡 이어드릴게요.